네, 영상 잘 보셨나요? 아바타로 촬영한 건 FPV 드론이다 보니까 이 화면 수평이 막 기울어지면서 좀더 박진감 넘치고 현장감 있는 그런 촬영이 느껴졌다면 미니3 프로로 촬영한 건 안정감 있고 잔잔한 그런 영상으로 보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처음으로 아바타를 들고 야외 촬영을 한 영상이고요. 여기는 충남 보령에 있는 학성리라는 곳이고요. 저 뒤편에 있는 섬에 공룡 발자국이랑 공룡 알 화석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공룡 조형물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고글로 녹화한 화면인데, 제가 아바타를 이렇게 처음 야외에서 날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좌우 수평? 이게 막 틱틱틱틱 한다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바람이 부니까 그냥 대놓고 기울어져서 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응이 좀안 됐었어요. 촬영할 때 기울어져서, 그러니까 화면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살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S모드랑 N모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이 공룡 조형물 위주로 찍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섬 뒤에서부터 쭉 날아오는 걸 찍으려 했는데, 이제 보시면 RC 신호는 강한데 HD 신호가 지금 거의 끊어질 뻔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고글 화면이 나가는 거예요. 조종기는 붙어 있는데. 근데 이 FPV 드론 같은 경우는 내가 드론을 보고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 드론의 카메라를 보고 조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끊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수신이 잘 되는 쪽으로 빼서 다시 꺼내왔던 영상이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중심점이나 제가 이제 촬영할 때 사용하는 드론들은 격자선을 넣어서 촬영을 하는데, 이런 아바타도 혹시 격자선이 들어갈지 제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뭔가 중앙점이 딱 찍혀 있으면 조종하고 촬영할 때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타나서 뭔가 아쉬웠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공룡 조형물을 약간 POI 식으로 돌면서 고도를 변경한다든지 거리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룡알 화석지에서 한 차로 1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도 학성리예요. 여기는 커다란 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아바타로 찍어봤어요. 아바타로 찍었는데 갈매기들도 많았고 또막 강풍 경고가 떴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바다잖아요. 강풍에 떨어지면 그대로 플라이어웨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아바타가 생각보다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M모드로 해서 카메라 각도를 많이 올려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N모드, S모드로 위주로만 촬영을 해서 속도감을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모드를 첫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제 리프트 오프를 1시간 반, 한 2시간쯤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모드 좀 자신감이 살짝 붙어서 해봤는데, 아,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뭐가 어려웠냐면 일단은 제가 뭔가 세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계속 그 조종 키 에러, 스틱 에러라는 메시지가 계속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스로틀 스틱을 제가 M모드 진입할 때 잘못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고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고도가 휙휙 떨어지고 어떤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아직까지는 뭐 자유자재로 날리기는 아직 한참 멀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제 처음으로 야외 촬영을 했다는 점, 그리고 M모드 정말 맛만 한번 봤다는 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